기초 회분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분은 보통 식품을 태워서 남은 재를 말합니다. 식품이 가진 무기질의 총량에 해당하나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회분이라고 합니다. 즉, 대다수의 식품에서는 염소의 일부가 회화에 의해 소실되든가 또는 유기물의 탄소가 탄산염의 형태로 다량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정도는 시료의 회화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료의 회화 온도는 550에서 600도씨로 규정하며 회화 처리 후 재의 표면에 탄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회화되면 보통 회백색을 띠나 철이 많으면 갈색, 망가는 청록색, 구리는 이청록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기기 및 재료, 도가니 집게, 저울, 전기회화로, 데시케이터, 약수저, 진공오븐, 그의 재료는 간, 양파, 컵라면이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 1. 도가니를 회화로 해서 550도, 600도 이상으로 2시간 장려시키고 자체 용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완전히 없앱니다. 2.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고요. 30분간 측량합니다. 다시 1시간 장렬시키고 30분 방냉하고 측량하는 이것을 반복하여 용기 항량이 구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3. 항량이 된 용기에 시료 2g을 취합니다. 4. 시료가 담긴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태웁니다. 5. 시료가 든 도가니를 회화로에서 넣고 2시간 장려시키고 30분 방냉시켜 측량합니다. 6. 그 다음 6시간 회화로에 1시간 장려시키고 30분 방냉시키고 측량하는 것을 함량이 구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계산. 회분은 S분의 W1 빼기 W 곱하기 100. S는 샘플의 종량이고요. W1은 시료를 용기에 담아 회화시킨 후의 항량. W는 회화 용기 항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 조작. 1. 회화 용기의 측량. 항량이 될 때까지 2시간 가열하고요. 방냉, 측량의 조작을 반복합니다. 2. 시료의 채취, 항량이 된 회화 용기에 시료 2g에서 5g을 취합니다. 주스, 주류 등의 음료나 유지류와 같이 회분량이 적은 것은 110mg 정도 취합니다. 3. 전처리, 회화하기 전에 식품에 따라 전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곡류, 두류 이외에 건조식품은 그대로 회화합니다. 2. 예비 건조를 요하는 것, 야채, 과일과 같이 수분이 많은 것은 일단 건조기 내에서 건조시킨 다음 회화합니다. 주스, 주류 등의 음료, 간장, 우유 같은 액체식품은 수육상에서 증발 건조시켜 회화합니다. 3. 예열을 요하는 것. 사탕류, 과자류, 정제 전분, 남백, 어육 등은 회화될 때 심하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용기에 비해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거나 전열기나 버너의 회화 용기의 하면을 서서히 가열시켜 불꽃을 약하게 하여 먼저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 온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4. 연소를 요하는 것. 유지류는 미리 기름기를 태워버린다. 즉, 전열기에서 수분을 날려버린 다음 보통 실내에서 불꽃이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연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